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 계셨다. 저기 위에까지.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주셨습니다. 살짝 쌀쌀한데 괜찮으세요? 네. 조금 추우신 분들이 계시더라도 저희가 금방 땀이 송골송골 맺히도록 노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들려드렸던 곡은요, 너에게 못했던 내 마지막 말은, 이런 아주 긴 제목의 곡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곡은 조금 더 지금 노래보다는 조금 더 흥을 돋울 수 있는 그런 노래를 준비를 했거든요. 네, 저희 가장 최근 곡인데요, 팡파레라는 노래를 들려드릴 텐데, 혹시 이 노래 아시는 분들 있으면 네, 따라 불러주시면 감사할 거고, 혹시 음향 체크 필요해요? 아, 근데 음향이 지금 살짝 그 보컬이 작은 것 같아가지고 살짝만 올려주시고 리버브를 조금만 넣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민경이 목소리를 제 인이어에서 좀 많이 낮춰주시면. 너무 아, 제 목소리가 안 들려서 이쪽으로. 너무 크게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제 듀오다 보니까 이 인이어 안에 두 사람의 그러니까요. 목소리가 들어와서 맞아요, 화음을 맞아요. 넣으려면 이게 조금 요거 체크를 해야 돼서. 지금도 민경이 목소리가 크고 제 목소리가 아주 작게 들어와서 네, 제 목소리를 네, 싫어하더라고요. 너무 크면 맨날 붙어있는데 뭘 또 이것까지 크게 들어요. 음향체크 네. 잠시 했는데 양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가 또 좋은 라이브 보여드리고 가고 싶어가지고 잠깐 이런 시간을 가졌고요. 지금 이제 다음 곡으로 들려드릴 곡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팡파레라고 너무 최신 곡이라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까봐 저희가 이 노래를 즐기실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드리고 노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습니다. 제가 근데 왜 잠시만요. 아직도 제 목소리가 더 작아지고 민경이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혹시 마이크가 바뀐 건 아닐까요? 그럴까요? 본인은 어때요? 저는 괜찮은데. 그러면 뺏어볼게요, 잠깐. 맞아요. 아, 맞아요? 예. 아, 마이크가 이걸로 할까요, 그러면? 근데 제 인이어엔 또 언니 목소리만 지금 들어오거든요. 문제가 정말 이상한 상황이. 어떻게, 네. 다시 바꿀래요? 죄송합니다. 바꿔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종종 이런 일이 있어요. 네. 네네. 이제 들어옵니다. 네네. 됐나요? 네. 됐나요? 민경이 목소리 조금만 낮춰주세요. 네. 자, 팡파레라는 노래 중간 부분에 저희가 유난히 달콤한 햇살이라고 부르면 이라고 부르면 네? 팡파레를 울려요. 이 부분을 따라 불러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마이크를 넘겨봐도 될까요? 네. 유난히 달콤한 햇살 팡파레 한번 더. 조금만 더 크게. 유난히 달콤한 햇살 팡파레를 울려요. 근데 여러분 저희는 좀 집착이 강한 가수들이어서 목소리가 크게 안 나오면 노래 시작을 안 합니다. 그럼 오늘 추운데 우리 밤을 지새워야 될 집은 수 가야죠. 그래요. 네. 자, 우리 빨리 듣고 집을 가야죠. 한 번 더 해볼게요. 유난히 달콤한 햇살 팡파레를 울려요. 코러스. 역시 집에 가고 싶으셨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힘차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팡파레 들려드릴게요. 아주 길어
이제 저희 우리 네 분 다섯 분 정도가 감사합니다. 감동적입니다.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신나는 곡을 그쵸. 해볼 텐데. 근데 우리 너무 겸손하게 그러지 맙시다. 많이 신나요. 많이. 이거는 많이 어떻게 흥을 주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왜냐하면 이 노래가 저희가 발표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노래방 차트에서 굉장히 탑에 유지하고 그렇습니다. 있는 숫자 번호로 된 곡인데. 자, 파리파리라는 곡을 들려드릴 텐데. 이 노래는 여러분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같이 불러주셔야지만 서로 창피한 걸 좀 이렇게 좀 다운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파리파리 아시죠? 이 노래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김미어콜 베이베 베이베 딱 요 부분만 따라 불러주시면 돼요. 전화해줘 아기 아기 요것만 해주시면 되니까요. 마이크 넘겨볼게요. 김미어콜 베이베 베이베. 네, 조금만 더. 자, 저희 아까 봤죠? 시작 안 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크게. 네네네. 요거 가지고는 안 되고 다시 Give me a call, baby, baby. 약한데. 약간 애매하긴 한데. 자, 저희가 요거 이렇게 연습을 같이 하고 노래를 시작하기 전에 하는 거를 한 45회차까지 해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자꾸 협조를 안 해주시면 노래 시작 안 합니다. 다시 한번. 저 뒷분들까지 힘을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Give me a call.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이제 마지막 하면 안 돼요? 저도 약간. 저도 같이 할까요? 본인이 지치시면 어떡해요? 네, 안 되죠. 진짜. 다시요. Give me a call. 아니에요? 한 번만 더 할게요, 한 번만. 그럼 너 혼자 저기서 외치고 있으면 어때요? 아니. 시작할 테니까. 진짜 마지막. 이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도와주셔야 돼요. 다시 한 번. Give me a call. 아니. 화낼만 했었는데. 나도 지금 화를 낼까 말까 했는데. 여기 어린 친구가 화를 저한테 내더라. 페이페! 미안해요. 어린 친구를 봐서 제가 더 이상 그만하고 노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리파리 들려드릴게요.
살짝 포천 시민 여러분들과 좀 친해진 것 같은데 그냥 인사를 드리기 아쉬우니 한 곡을 더 하도록 할까요? 그리고 사실 이 노래를 좀 안 들려드리면 네네. 어디 가서 오늘 다비치 봤다 이런 얘기 해야 조금 애매하니까 애매하니까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라는 노래를 들려드릴 건데 이 노래도 여러분들이 같이 저희를 도와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 그냥 저희의 굉장한 히트곡이기 때문에 마이크 그냥 넘겨서 들어봐도 괜찮을까요? 네! 안녕이라고 안녕이라고 내게 말하지 마. 이렇게 감성적으로 따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이라고 말하지만 불러드릴게요.